에어컨이 너무 세. 재킷이 없으니까 그냥 이 담요를 덮어야겠어. 이리 들어와, 발가락. 이 담요는 너무 작아. 제발 발가락도 따뜻해져라. 좋아. 양말을 신어야지. 여기 있구나. 잠깐, 뭐야, 나방이잖아? 야, 너! 너 지금 내 캐시미어를 먹는 거야? 너 난 죽었어. 여기서 나가, 귀찮은 나방. 감히 내 옷을 먹다니. 작별 인사를 하시지. 이제 이 구멍을 고치려면 접은 선을 따라 소매를 자르는 거야. 소웨터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와서 제일 좋아하는 샌들 안에 넣어주는 거지. 소매를 신발 위로 접고 반대편도 똑같이 해줘. 이제 슬리퍼가 생겼어. 발가락을 따뜻하게 하는데 안성맞춤이야. 이런 게 있으면 양말을 신을 필요가 없겠지? 자, 이제 정말 편해졌어. 그리고 따뜻한 차까지 곁들여야지. 저거 아직 살아있어? 전투는 끝났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 인간아. 뭐라는 거야, 나방? 이제야 편히 쉴 수 있겠어. 난 정말 휴식이 필요해. 좋아, 이제 수영복으로 갈아입어야지. 안 돼! 내 수영복! 완전히 망쳤어! 이런, 거기 초콜릿바가 들어있다는 걸 깜빡했네. 이제 이건 못 입게 됐어. 이제 어떡하지? 잠깐만, 내 우후를 구제할 방법을 알 것 같아. 그래, 내 모자에 달린 이 천을 활용하는 거야. 좋아, 생각보다 천이 훨씬 더 크네. 잘 됐어. 이걸 허리 둘레에 감는 걸로 시작해. 좋았어. 마치 치마 같아. 귀엽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천을 다리 사이로 끼우는 거야. 그러고 나서 매듭 아래에 고정시켜. 이제 윗부분의 가장자리를 약간 밀어줘. 그러고 나서 등 뒤로 한 번 더 묶어주는 거지. 완성! 이제 제자리에 고정됐어. 짜잔! 내가 새 수영복을 만들었어. 이제 선탠을 좀 해볼까? 수분 공급도 잊지 말아야지. 와, 정말 멋진 수영복이야. 딴 여자 쳐다보지 마. 가자. 멋진 수영복이지. 내가 만들었지만. 케빈, 케빈 일어나. 가자. 신선한 아침 공기를 맞으면서 달리고 싶지 않아? 좀, 간다고 약속했잖아. 폭력적일 필요는 없잖아. 하지만 너만 괜찮다면 이 청바지를 손봐줘야겠어. 낡은 트레이닝복을 변신시키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다리 부분을 잘라주세요. 그런 다음 재봉틀로 고고싱! 접은 부분을 재봉틀로 박아주세요. 이제 귀여운 반바지가 생겼네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바지 다리의 바닥을 잘라주세요. 그 다음 세 조각으로 잘라주세요. 다시 재봉틀로 고고싱! 이렇게 두 조각을 함께 꿰매주세요. 일단 마치셨다면 세 번째 조각을 함께 꿰매주세요. 남은 부분도 함께 꿰매주세요. 이제 이런 원통형 띠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으로 고무줄을 사용해서 양쪽 끝에 놓고 접어주세요. 그리고 바느질을 하고 나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요가 매트를 펴고 스트레칭을 해볼까? 물론 음악이 필요하지. 우와,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건가? 아, 음악 소리가 엄청 시끄럽네. 엄청 잘 자고 있었는데. 이제 일어나야겠다.
오늘 운동하는 건가? 이게 뭐지? 미술 숙제를 한 기억이 없는데 자면서 공예를 하기라도 한 건가? 릴리, 운동복 예쁘다. 내가 이거... 우와! 뭐, 이런 운동복 본 적 없어? 미스터리 해결. 파츠 업만 하면 준비 끝이야. 베티, 이 방 좀 봐. 난장판이야. 이럴 수가. 화장품이랑 옷이 사방에 있어. 방 청소 좀 해. 별로 더럽지 않은데. 너 장난하니? 이건 정말. 됐어, 내가 할게. 오, 여기 뭐가 있네? 좋은 생각이 있어. 정리에 도움이 될 거야. 이 헌 청바지를 사용해야지. 보람이 있을 거야. 작업 공간을 마련하고 이 상자에 뭐가 있나 보자. 청바지가 맞네. 쓸모가 있겠어. 작업 시작. 가위를 준비해. 이 청바지부터 시작하자. 뒷주머니를 잘라내. 주머니를 그대로 사용할 거야. 주머니가 몇 개 더 필요해. 데님 한 조각을 준비해. 옆에 글루를 바를 거야. 그 위에 신발끈을 붙여. 반대쪽도 똑같이 해. 나머지 끈으로 매듭을 묶어. 다음은 주머니 뒤에 글루를 발라. 많이는 필요 없어. 주머니를 뒤집어서 데님에 붙여. 꾹 눌러서 잘 붙도록 해야 돼. 나머지 주머니도 붙여. 마지막 하나만 붙이면 완성이야. 이제 벽에 걸 곳을 찾아야 돼. 여기가 좋겠어. 물건 보관에 참 좋아. 내 말 들었니? 네 화장품을 여기에 넣어. 어렵지 않지? 와, 고마워요, 엄마. 이제 어지르지 마. 엄마? 아무 말 하지 말자. 에이, 신발끈이 풀렸잖아. 으아, 세상에, 다시 들어가. 저 박스 가져가면 되나요? 셔츠가 또 삐져나오네요. 이거 진짜 짜증나네. 네,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죠. 제가 계속 이러고 다니면 사람들은 제가 하루 종일 엉덩이를 긁는 건 줄 알 거라고요. 셔츠를 바지 안에 넣느라 지쳤다면 이 팁이 정말로 유용할 거예요. 가위로 셔츠 밑단을 둥근 부분이 시작되는 곳에서부터 잘라주세요. 탄력 있는 속옷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속옷의 허리 고무줄 부분에 앞을 셔츠의 앞부분과 맞닿게 해서 잡아주세요. 실과 바늘을 사용해서 둘을 함께 바느질해주세요. 바늘을 셔츠 쪽으로 다시 가져와서 꿰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이 감기듯이 꿰매질 거예요. 속옷이 셔츠에 잘 고정되었다면 몇 번 더 바느질하시고 실 끝에서 매듭을 만드세요. 와, 이것 좀 보세요. 여러분만의 레오타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가위로 잘라주세요. 자른 부분의 앞쪽을 뒤집어서 접어주세요. 그 부분에 작은 단추를 놓고 뒤에서부터 바느질을 해주세요. 위아래에 두 개씩 단추 네 개를 달고 나면 이것들을 붙일 수 있어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겠지만 화장실에 가실 때 이 단추들이 아주 유용할 거예요. 이제 셔츠를 입으실 때 매번 셔츠 밑단을 바지에 쑤셔넣지 않아도 돼요. 아셨죠? 민망할 일 없이 셔츠를 깔끔하게 유지하실 수 있어요. 아, 또 다시 월요일이 찾아왔어. 어머, 저기 새로운 애야? 거기다가 오토바이까지? 가까이서 보니까 훨씬 더 잘생겼어. 한번 해보는 거야. 안녕, 나 소피아야. 여기 새로 왔나 보구나. 알았어, 알았다고. 오늘은 최악의 날이야.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아. 남자 문제? 어떻게 알았어? 바로 얘야. 나한테 맡겨. 마법이 모두 이 박스 안에 있지. 하지만 우선 이것부터 벗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날 봐. 이 정도라면 해볼 만해.
립스틱 약간. 바로 이거야. 내일은 다 끝났어. 어디 한번 보자. 어, 예뻐진 느낌이야. 너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 타이즈? 짝뚝짝뚝. 조심해서 자르면 돼. 이제 새 소매가 생겼어. 완벽해. 진짜 고마워. 나중에 봐. 이번에도 날 무시하는지 보자. 어, 저건 누구지? 소매 멋진데? 태워줄까? 좋아. 효과 만점이야. 안전 제일. 가자. 그래서 둘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어요. 구나? 우와, 나 좀 피곤한가 봐. 잠깐, 이거 뭐야?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로 이 파티를 놓칠 수는 없어.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갈 수는 없지. 좋아, 진정하고 잠깐 생각을 좀 해보자. 난 양손으로 메이크업을 동시에 할 수 있어. 이게 확실히 시간이 절약되지? 아야, 이 귀걸이는 끼기가 항상 힘들다니까. 어, 빗을 망가뜨렸어. 이 멋진 하이힐을 신어봐야지. 그래, 이게 확실히 옳은 선택이야. 그런데 무슨 뭘 입고 가지? 너무 화려해. 너무 캐주얼하고. 어, 이거면 딱 적당하겠어. 그래, 이게 확실히 완벽한 선택이야. 안녕, 너 갈 준비 다 됐니? 어, 안 돼. 너도 나랑 똑같은 드레스를 입었잖아. 이런,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확실한 건 이렇게 갈 수 없다는 거지. 어, 잠깐 기다려봐.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내 드레스를 완전히 달라 보이게 할 방법이 있어. 어깨끈을 교차시키는 거야. 이렇게. 그러고 나서 내 믿음직한 가위를 사용할 차례야. 양옆에 구멍을 내는 거야. 완벽해. 우와, 완전히 다른 옷 같아. 너 오늘 확실히 멋있어 보인다. 이런, 뭔가 잘 안 되어가고 있나 봐.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어요. 정말 너무해요. 잘 가. 어디 보자. 엠마? 나 토할 것 같아. 네, 가요. 경쟁이 정말 치열한 것 같아. 경쟁 상대는 적을수록 좋지.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시는 척 하다가. 아이쿠, 내가 이렇다니까. 이봐요. 뭐 하는 거예요? 정말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들어갈 순 없어. 이건 이제 입을 수 없어. 어휴, 이제 코디를 다 망쳤어. 아니야, 살짝 변화를 주면 괜찮을지도. 머리를 쓰자. 이 끈으로 셔츠를 다시 디자인하는 거야. 이제 완전히 다른 옷이 됐지? 약간의 상상력만 있으면 돼. 우와, 저 상의는 어디서 난 거야? 제 옷이 내 옷보다 더 귀엽잖아? 안 되는데. 아, 난 이제 다신 모델 꿈도 안 꿀 거야. 심호흡하고 행운을 빌어. 상관없어. 어? 저 안에서 무슨 일이지? 좀 더 가까이 가봐야겠어. 쟤를 뽑은 거야? 아! 캐스팅은 이제 끝났어요. 뭐 볼 일 있어요? 이제 집에 가는 게 좋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으악! 옷장의 문제는 옷에만 관련된 게 아닙니다. 신발에도 일어날 수 있죠. 어, 이 신발끈은 맨날 풀린다니까. 넘어지지 않으려면 끈을 묶어야겠지. 어, 됐다. 이거면 될 거야. 장난쳐? 이젠 왼쪽이야?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거야? 그러나 아마도 해결책은 코앞에 있을 거예요. 우와!
그런 끈은 어디서 났어? 내 신발끈이 자꾸 풀리는데 좀 가르쳐줄 수 있어? 이 특별한 트릭을 모른다고? 신발끈으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주세요. 나머지 부분을 모두 감쌀 때까지 계속 감아주세요. 그리고 다 끝나면 끈을 당기세요. 꽉 묶일 때까지 당겨야 합니다. 이제 잘 감겼죠? 그리고 반대편에서도 똑같이 해주세요. 끝을 제대로 쭉 당겨줘야 합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렵죠? 됐네요. 이제 양쪽이 다 제대로 잘 감겼죠? 둘을 모아서 한쪽 끝을 감겨있는 다른 쪽 끝으로 통과시켜주세요. 다른 쪽 끝으로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잘 당기셨는지 확인해주세요. 다 됐네요. 이제 양쪽 끝을 당기고 말린 부분을 가운데로 밉니다. 꽉 잡아당겨주세요. 꽤 멋지죠? 우와, 이제 이 신발을 신고 넘어질 일은 없겠어. 근데 신발은 벗을 수 있는 거야? 오, 엄청 쉽네. 됐어. 머리는 다 했고 이제 옷만 입으면 돼. 빨래를 해야겠네. 이제 남은 게 이 청바지뿐이야. 이거 입어도 되려나?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무슨 냄새야? 위에 입을 옷이 없는데. 아님. 아무도 안 보는 거 맞지? 케빈 옷장을 좀 볼까? 케빈은 정신이 딴 데 팔려 있군요. 이 옷장은 내 거야. 어디 보자. 나랑 잘 어울리는 색이네. 약간 조정을 해야겠지만 말이야. 내가 여기 있는 걸 케빈이 눈치채기 전에 빨리 가야겠다. 나한테 옷이 너무 크잖아. 내 몸에 맞출 방법이 있을까? 먼저 티셔츠를 청바지에 넣어주세요. 너무 구겨 넣지는 마세요. 그러고 난 후 브레이지어 끈을 사용하여 소매를 위로 당겨주세요. 그리고 소매를 자연스럽게 안으로 넣어주세요. 반대쪽도 잊으면 안 되죠. 브레이지어가 이렇게 유용할 줄 몰랐죠? 바로 이거지. 내 눈이 잘못된 건가? 저 티셔츠 엄청 예쁜 것 같은데? 아슬아슬했다. 작은 액세서리로 느낌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놀랍지 않나요? 대성공! 코에 둘러야 해. 너무 잘생겼어. 안녕, 나중에 봐, 내 사랑. 어머나 세상에, 바로 저기 있잖아. 안녕. 나 같은 건 보이지도 않나 봐. 이건 불공평해. 어? 쟤 저기서 우는 거야? 정말 우네? 내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 쟤가 제레드를 짝사랑하는 건 알아. 내가 가서 얘기를 해봐야겠어. 너 제레드 때문에 우는 거니? 내가 어떻게 하면 쟤 관심을 끌지 알려줄게. 그래, 뱅글을 받아. 그리고 내가 말하는 그대로 해봐. 알았어, 할 수 있어. 이게 정말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어. 좋아, 우선 내 단추 달린 셔츠를 벗어야 해. 그러고 나서 셔츠를 뒤로 입으라고 했어. 좋아, 그건 됐어. 이제 이 뱅글을 사용할 차례야. 이 부분은 약간 까다로워. 양쪽 끝을 뒤로 잡아서 뱅글 안으로 통과시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잡아당기자. 몸에 꽉 조여질 때까지. 이제 앞에서 두 끈을 묶어주는 거야. 그리고 안 보이도록 안으로 넣고 접는 거지. 완벽해. 이제 안경을 벗고 머리를 내려야지. 좋아, 이제 나의 새로운 모습을 뽐낼 준비가 됐어. 우와, 쟤 도대체 누구지? 정말 예쁘다. 안녕, 내가 곰인형 가져왔어. 너 곰인형 좋아하지? 이거 뭐야? 얘네들 다 어디에서 온 거야? 어서 서둘러. 노력 중이야. 스키니진은 왜 이렇게 입기 힘들지? 잠깐만 기다려. 보는 내가 힘들어. 된 것 같아. 아니야. 다른 방법을 써보자. 뭐 하는 거야? 금방 될 거야. 봐, 발이 통과했어. 휴, 힘들어.
힘들었어. 좋아, 다른 쪽 다리도. 반갑지 않은 소리야. 어떡해? 괜찮아, 고칠 수 있어. 이 가위로. 반대쪽 다리에 적당한 곳을 자르면 돼. 여기가 좋겠어. 이제 바지를 잘라. 자, 잘라내.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나란하게 잘라야지. 점점 더 짧아지네. 좋아. 그만! 이리 줘. 알았어. 잘하고 있었는데. 그래. 남은 청바지를 테이블에 놔. 이제 가위를 준비해. 다리 한쪽에 대각선 선을 잘라. 이제 반바지야. 여기 큐빅이 있어. 이걸 길게 자를 거야.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야. 반바지를 멋지게 만들 거야. 다음은 글루건이 필요해. 반바지 밑단에 글루를 조금 바를게. 그리고 큐빅을 붙일 거야. 반바지 단을 따라서 붙여. 다양한 길이를 사용해. 자, 완성이야. 멋져. 미아가 좋아하겠지? 자, 입어봐. 우와, 정말 놀라워. 고마워, 베티. 별거 아니야. 네가 최고야. 이거야말로 완벽한 토요일이지. 거의 완벽했는데. 이것 때문에 분위기 망칠 필요는 없지. 너무 좋아. 여보세요? 놀랐지? 나 문앞이야. 오, 잘 됐네. 오, 어떻게 이런 일이? 빨리 옷 갈아입어야지. 옷이 다 어디 갔지? 잠깐! 다 빨았어! 이제 어떻게 하지? 내 헌 옷? 여기 뭐 입을 만한 게 있을까? 이건 남은 천인데? 무슨 일이 있나? 혹시 납치라도 당한 건가? 아니면 샤워하다가 넘어졌나? 아니면 새 남자친구가 생긴 거야? 베티, 내가 갈게! 좋은 생각이 있어. 이걸 허리에 두르는 거야. 그러고 나서 작은 매듭을 매. 하지만 아직 다 안 끝났어. 옆면도 사용해야지. 이제 매듭을 하나 더 만들어. 여기로 잡아당기고 그러고 나서 전체를 돌려주는 거야. 이제 소매가 생겼어. 이거면 얼룩을 완벽하게 덮어줄 거야. 너무 예쁘지 않아? 야호! 내가 전화기를 여기에 뒀나? 베티! 너 아직 살아있었구나! 너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꾸미고 있었어. 여기서 나갑시다. 죄송해요. 그 꽃 나 주는 거야?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너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뭘? 이 그림 괜찮네. 미아를 놀려줘야지. 조용히. 전혀 모르고 있어. 어머나. 뭐야? 어떻게 한 거야? 어디 보자. 미아, 그거 입고 있었어. 좋은 생각이 있어. 청바지에 디자인을 더하자. 일반 펜으로 스케치를 하는 걸로 시작해. 마음에 들어. 이제 마커펜으로 다시 그리는 거야. 그리고 색을 칠해. 선 안에만 칠해야 돼. 정말 멋질 거야. 창의력을 발휘하는 좋은 방법이지. 이제 다리 아랫부분에 뭔가 추가하자. 귀여운 개를 그리자. 먼저 스케치를 해. 그리고 색을 칠해. 이건 정말 독특한 청바지야. 와, 뒷주머니에 그림을 그리자. 이거 직업으로 해볼까? 이거면 됐어. 말도 안 돼. 마음에 들어? 우와, 할 말을 잃었어. 너 정말 재능 있어. 이건 이제 내가 제일 아끼는 청바지야.
정말 재미있어. 고마워, 미아. 어, 잠깐만 기다려. 여기 있어. 정말로? Come on. 좋아, 나중에 갚아. 어휴, 거의 다 됐어요. 으악!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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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겁쟁이 같으니. 거의 다 됐어요. 좋아요, 다 됐어요. 끝났어요? 대박이다! 나 무슨 록스타 같아! 모두한테 자랑해야지. 어휴, 이 스웨터가 다 가리잖아. 그 아픈 걸 참았는데 가리고 다닐 순 없어. 스웨터? 완전 초복은. 묶으면 될까? 이 바보 같은 스웨터. 혹시 좋은 생각이 있어. 소매가 여분의 스웨터를 잡도록 만들면 돼. 그러고 나서 팔을 이렇게 넣는 거야. 봤지? 이렇게 하면 아래가 짧아져. 세련미가 확 살아나는 느낌이야.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네. 히히, 고마워요. 무서운 타투 언니. 내 말은 정말 마음에 든다고요. 히히, 너무 행복해. 좋아요. 네, 들어가도 돼요. 어, 안으로 들어가는 줄이 좀 길구나.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으면 좋겠는데. 야호! 줄이 다시 움직인다. 우와, 아주 좋아요. 들어가세요. 어,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요. 뭐라고요? 응, 좋아요. 나도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요. 들어가고 싶으면 옷을 제대로 차려입는 법을 배워야지. 자기 옷도 별로면서? 따분한 양복 입은 주제에. 잠깐! 어쩌면 이게 도움이 될지도 몰라. 내가 안 된다고 했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을 텐데. 머리를 내리고 안경 벗고 가보자. 또 왔어요? 안 돼요. 안 돼. 안 된다고요. 마합소사, 왜 저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지? 불공평해. 너무 못됐어. 어쩌면 이 가위가 도움이 될지도 몰라. 한번 해볼까? 잠깐, 이거 효과가 있을 것 같아. 가방아, 미안해. 너 좀 자를게. 다 됐다. 바닥을 잘랐어. 이제 다음 단계, 탱크탑처럼 입는 거야. 뭔가 강조할 만한 게 필요한데? 내 링 귀걸이면 될 거야. 완벽해. 안에 들어가야 해요. 당장요. 우와, 좋아요. 들어가세요. 좋았어. 효과가 있을 줄 알았다니까. 이 마이너 코드가 내가 원하는 거야. 어? 또 테마 파티야? 너무 뻔하지 않나? 어디까지 했더라? 맞아. 알로하, 베티. 파티에 갈 준비됐어? 어, 그래. 그럼 가자. 문은 저쪽이야. 그런 모습으로 갈 수는 없어. 이건 파티야, 장례식이 아니고. 그래서? 손님들이 겁먹고 도망가겠어. 그럼 꽃을 꽂아서 분위기를 바꿀게. 알로하. 날 따라와. 다른 옷은 없는 거야? 흥미롭군. 하와이는 정말 춥대. 그렇지? 그냥 농담이야. 그럼 그냥 집에 있자. 바보 같은 꽃. 그러면 내가 조금 미안하잖아. 어, 벨라, 안녕. 뭐? 알았어, 네가 이겼어. 용서해 줄래? 나 화 오래 못 내는 거 알잖아. 분홍색 셔츠? 이게 여태 코앞에 있었는데도 몰랐어. 받아. 이거? 좋아. 나한테 맞지도 않을 거야. 봐, 게다가 구멍까지 났어. 그건 전혀 문제가 아니지. 구멍난 셔츠가 있다고?
이젠 없지. 이제 구멍을 잘라냈으니까 이걸로 멋진 걸 만들어볼 거야. 얼마나 귀여운지 봐. 남은 선을 이용해서 재미있는 수를 만들어. 이렇게 매듭을 묶어주면 돼. 짜잔. 우와, 이거 솔직히 정말 귀여운데? 잘했어. 난 정말 손재주가 좋아, 그렇지? 이제 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 맞나?